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혈씨 엎어서 주의 능력이 흘러갈지어다, 주의 권세가 흘러갈지어다. 귀한 종들 모여서 기도할 때 마지막 날에 전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을마을마다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선 수고한 우리 정광은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일한 모든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바혈이 내 역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바혈이 내 역을 새롭게. 다시 한번 손 높이 들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래. 존귀한 주바혈이 내 역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바혈이 내 역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한 구절을 중심으로, 한 구절, 예수 전도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소망, 전도자의 소망. 네, 마태복음 13장 26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10장 23절이죠. 23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다시 한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망에 불이 타면, 이 기차가 있는데 이 엔진에 불이 타면 기차가 움직입니다. 비행기가 불이 타면 비행기가 하늘을 납니다. 할렐루야. 자동차도 불이 타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소망에 불이 타면 인생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제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천국 가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삶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런 술을 좋아하셔서 아버님이 술을 참 좋아하셨는데, 저는 이상하게 저희 삼촌이 전도사님이셨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도장을 빌리러 오셨다가, 도장을 빌리러 오셨다가 저한테 교회 가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그 바람에 교회를 갔는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 교회 가면 떡도 주고요 밥도 주고 연필 공책 다 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핍박을 막 피해서 교회를 가버렸습니다. 근데 하다 아버지가 핍박하니까 뭐 주 안에 저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도 있고, 근데 저희 선생님이 CCC 선생님이 에베소 6장 1절 말씀, 너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네가 당장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교회 안 가면 너도 죽고 네 가족도 죽고 다 죽으니까 너는 무조건 뛰쳐나와라. 그래가지고 뛰쳐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담을 넘는 훈련을 해가지고 군대 특수부대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덤블링도 한번 해볼까요? 덤블링? 그렇죠. 하지 말라고 저희 와이프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전 목사님도 하지 말라고. 근데 걱정돼.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담을 넘고 넘고 넘는 사이에 학생 회장이 되고, 또 이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하나님 검정고시를 하게 만들고, 또 백석 대학에 들어가게 만들고,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만들고, 지금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서, 꺼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마을 모든 대표들, 이 나라 살리고자 성령의 힘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실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전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태어나신 분, 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가장 중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 인물, AD와 BC를 나누는 정말 전설단의 삼천리처럼 곰이 무슨 당군 사람이 된 그런 신화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왕의 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족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족보만이 아니라 2장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정말 별을 연구하는 지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만왕의 왕 되심을 동방박사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이 일반 지성사에서도 증거하고 있어요. 3장에서는 영적 지도자였던 세례요한이 그렇게 자신을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지만, 나는 예수를 신들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나와 예수님은 본질상 다르다고,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광야의 소리라고. 할렐루야.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바로 영적 세계 마귀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귀가 말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높은 산에서 뛰어내리라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절하라고.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전도자고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한 5년 전에 정광훈 목사님 설교 한 편을 듣다가, 나라가 이토록 위태하구나, 나라가 이렇게 위태하면 정말 산에 불이 나 있으면, 산에 별장만 지키고 있으면, 별빛만 지키고 있으면 그런 미련한 자죠. 함께 뭐 해야 될까요? 산에 불을 꺼야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산에 불을 끄자. 저 베트남이 정말 북베트남에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간첩들, 베트콩이라고 그러죠, 엘리트들을 많이 많이 보냈어요. 계속 보내서 남베트남을 정말 공산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계획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랐죠. 나중에 이 평화협정,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평화협정하자 결국 협정하자마자 미군이 저절로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 떠나자마자 이 베트남, 남베트남이 공산화돼가지고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보트피플 되어서 전 세계를 유리하는 난민이 돼버렸어요. 난 대한민국이 절대 난민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2023년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 게으르면 안 돼요. 정말 우리 마을의 모든 리더들 이렇게 예수님 모습 너무 감사하고 반드시 반드시 이 나라가 더 많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가 없으면 우리 난민이 돼요. 그리고 나라가 있으면 전 세계에 흩어지면 개척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 체제를 잘 선택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면서 전 세계 830만의 디아스포라들, 얼마나 전 세계 많은 크리스천, 많은 많은 한인들이 각 나라에서 리더가 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기도해요. 마을마다 세우는 것처럼 난 이 여러분 모두의 기도회가 너무너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세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하죠. 그리고 5장, 6장, 7장에는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말씀. 산상보훈, 솔모눈도 마운틴. 산상보훈에서 이 말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8장과 9장, 8장 9장은 많은 기적들을 거기서 기록해 놨어요. 예, 중풍병자를 고치고 눈먼 소경을 뜨게 하고 안진병을 걷게 하고. 여러분 이 기적은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이란 도구를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대한민국 남북 통일을 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신학대학 때 많이 왔어요. 제가 폐가 다 썩어가지고 폐가 다 썩어서 피가 토하는데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주는데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는 로마에 가서 증언하여라. As you deliver my message in Jerusalem, you must deliver my message in Rome.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는 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해석을 해주세요. 아, 예루살렘은 한국이구나. 그 로마는 어느 나라인데 전 세계로 가는구나. 병을 들은 신학생, 가난한 신학생, 병들고 아픈 신학생에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있는 많은 우리 목사님들, 우리 마을의 지도자 여러분, 한국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지난 정권 때 얼마나 이 나라가 망가졌습니까? 경제가 폭망하고 국방은 해체되어 있고 언론의 자유는 없고, 여러분 광화문에서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100만 명 넘어서도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아요. 이런 엉터리 언론들, 이 잘못된 언론들을 향해서 반드시 반드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것은 히틀러가 죽였지만 유럽의 지성인들이 죽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그런 침묵, 침묵이 죄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야단 쳐야 됩니다. 엘리시 세상은 자기 아들 훔리와 비나스가 교회에서 악한 일을 행하고 고기를 다 훔쳐 먹고 그 잘못된 것을 훔리와 비나스를 향해서 엘리가 잘못을 책망했어야 되는데 책망을 못한 거예요. 목회자에게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어요. 프로페틱 비전이 있어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 잘못된 올바른 권력, 올바른 국가의 기관은 우리가 마음껏 지원하고 마음껏 우리가 협력해야죠. 그러나 국가가 잘못되는데 히틀러 정권 앞에서 많은 교회가 타협해버렸어. 그러나 타협하지 않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고백교회, 고백교회. 그 중심 인물이 바로 보네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위마을이 3,506개 리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예수가 왕 되심을 강력히 증거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게 나 복음에 줄 믿습니다. 모두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피파가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주고 시장경제가 지켜주고 한미동맹이 지켜주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전세계로 뻗어가는 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십장에서 파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파송 따라합시다. 제자 파송.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시킬 때는 그냥 시키지 않습니다.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병 들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 오면서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고 일하십니다. 말씀하고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오면 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떤 일을 시킬 때 엄청난 능력도 부어주셔. 그러므로 순종해야 될까 안 할까? 순종할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요. 순종을 크게 하며 아멘. 여러분 작은 순종에 큰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이요 그냥 집에만 있었으면 아버지가 형들한테 이 도시락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다윗이 yes sir 하고 순종했죠. 만약에 집에만 있었으면 다윗은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때로 여러분의 삶이 전쟁터라 할지라도 다윗은 집에 있으면 편해요. 집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편해요. 그런데 there is no hope.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거 하지 마라. 그 자유마을 하지 마라. 무슨 서명운동 하지 마라.
형들의 말을 들었으며 다윗은 여전히 그냥 그 지역에만 살다 끝났어. 그러나 다윗이 형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다윗 권력자 정말 사울왕의 갑옷을 거부하고 정말 주의 은혜를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자유마을 3,506개의 자유마을이 전세계로 뻗어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오늘 전도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전도자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오늘 23절에서 첫 번째 피하라고 말씀, 피하라 따라합시다. 피하라.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피하라는 말씀, 여러분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교적 삶을 피하라 그 말이 아니죠. 우리는 정말 내가 사나 죽으나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살아도 예수의 것이고 죽어도 예수의 것이라고. 할렐루야. 오늘 주와 여러분 우리 순교적 각오로 달려가는데 우리가 때로는 피할 것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을에서 전도를 하다가 누가 예를 들어서 막 악한 말을 해요. 누가 힘든 말을 해요. 그때 그 말에 우리가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묶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에 묶여서 할 일이 더 많은데 더 큰 일들이 많은데 어떤 말 한마디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못할 때가 많아. 오늘 여러분 악한 말 또 부정적인 말 그런 말들을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도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한가 한번 보십시다. 15절에서 전도하다가 이 발을 털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0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쳐내봐요. 다 같이 시작. 아멘. 14절도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여기서 털어버리라 이 말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정말 이 악한 말 이런 것들을 전도자가 받으면 그 말 한마디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 여러분 정말 피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뱀처럼 지혜롭게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마지막 시대 3,506개 자유의 마을마다 5,000명 넘는 강력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사도도 전도할 때 저 비디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갈 때 바울사도도 그 전도하다가 받은 상처들 아픔들 이거 털어버렸어요. 예, 먼지를 털어버리라. 혹시 지난날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하면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이번 성회 때 다 털어버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3장 우리 5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51절 시작. 두 사람이 저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비시디 안디옥에서 받은 상처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을 진행을 못해요. 오늘 여러분 지난날 행여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여러분 그 말을 넘어가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 친구 목사님이 전도를 배우고 싶어서 전도 현장에 왔어요. 그런데 어떤 이 아주머니가 마당 이 동네를 쓸다가 이렇게 마당을 동네를 쓰고 있고 내 친구는 전도지를 딱 주는데 아주머니 이 전도지 너무 귀한데 이거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쓸데없는 거 치우세요. 쓰레기 치우세요. 와, 쓰레기 치우세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저처럼 잘생겼거든요. 멋있었거든요. 여기 목사님들 너무나 귀한 분들 많잖아요. 뭐 사회에서도 영향력 있고 지성인이에요. 굉장히. 근데 그 친구가 이거 쓰레기 버리세요. 이거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그 말 한마디에 이 친구가 욱해가지고 아니 아줌마 이거는 정말 소중한 당신 천국 가게 하는데 쓰레기라고 뭐 쓰레기라면서 그 아줌마하고 싸우고 있더라고. 그 내가 친구한테 얼른 가자 얼른 이리 와 너는 전도자 자격이 안 된다. 내가 친구한테 그랬어. 쓰레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쓰레기를 보이지만 우리는 소중한 하나의 생명의 정말 말씀이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쓰레기를 했다며 그래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말은 막대기만도 못하고
나는 먼저만도 못하다. 그런 정말 자존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피하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피게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피게토. 피게테.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 헬라어 원문에서 현재 명령은 한 번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반복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이 피하는 거 마음에 혹시 전도하다가 또 마을 확장하다가 누가 이거 전도의 쓰레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며 어머 그러시군요 하면서 할렐루야 하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로 가면 돼. 다른 동네로.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 이 동네 저 동네 온 세계를 뒤집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하다가 거기서 추방을 당하셨어. 마음에 너무 큰 상처가 있는 거야. 중국의 중자만 봐도 짜장면 봐도 싫은 거야. 짜장면 봐도 싫고 내 인생 전체를 다해서 중국어를 배웠고 중국에 있는데 추방당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중국만 당 아니다. 중국 사람들이 저 중동 땅에도 있더라. 제가 얼마 전 요르단 갔다 왔는데 요르단에 중동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프리카 건설을 거의 중국 사람들이 막 하고 있어. 아, 중국 사람 저 LA를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는 중국 타운이 얼마나 많고 또 교회들도 중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혹시 전도하다가 상처가 있다면 오늘 그 상처 다 털어버리기 바랍니다. 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명령이야 명령. 인증 명령이야. 너는 털어버려야 돼. 우리 옆사람 인사 다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할까요? 나 털어버렸어 집사님. 시작. 털어버렸어 집사님. 할렐루야. 혹시 밥 먹다가 서로 상처가 됐다고 털어버려. 할렐루야. 저 집사가 맛있는 거 다 먹었다고 짜증내지 말고 털어버려야 돼. 아멘. 사랑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5장 5절 말씀.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 두 번째 회심을 경험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도 경험하지만 신학대학 다시 또 회심을 경험하는데 이 성령이 강력히 말하는데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5장 5절 시작. 소망이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못 털어. 내 힘으로 못 털어. 어떤 분 기도하기 전에는 용서를 다 했는데 눈만 감으면 온수가 생각나는 거야.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이 성령이 강타하며 그 온수를 사랑하는 거지. 이번에 자유마을이 확대되는데 놀라운 게 5천 명 넘는 분도 계시고 너무 감사해. 그 사람 누구냐? 털어버린 사람이야. 혹시 받은 상처, 작은 상처들 털어버리고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원수도 죄인도 다 친구 될 수 있어. 대한민국 살리는 것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 외치는 것처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저수지, 이 사랑의 저수지는 퍼줄수록 이 넘쳐요. 넘쳐. 하나님의 사랑의 저수지는 퍼줄수록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며 사랑할수록 엄청나게 역사해요. 예, 이 요한계시록 3장 7절, 6절, 7절에 열린 문을 뒀는데 열면 막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 이 정말 자유마을 이거 막을 자가 없어요. 아멘.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 한때 엄청나게 악한 짓을 했어요. 국회에서 무슨 법을 만드느냐 하면 국회에서 노예 무역업. 따라합시다. 노예 무역법. 예, 노예 무역법을 만들었어요. 영국 신사의 날에 노예 무역법이. 예, 노예 무역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계속 진행되는 거야. 아프리카 사람을 잡아다가 아프리카 사람을 다 팔고 이걸 통해서 경제력을 움직이고 이런 악한 법이, 사람을 파고 사는 이런 악한 법이 있었어. 그런데 누구도 나서지 않는데 윌리엄 이퍼포스라는 아주 젊은 국회의원이 정말 이 목사님의 지도하에서 내가 이 법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법들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고 올바른 국제 정치, 국내 정치, 애국심 이런 거 없으며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대학생 때 잘못 받은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 얼마 이인영 씨가 그랬죠? 몇 년 전에 청문회하는 나는 나랑 나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아주 이인영 씨가 뭐라 하냐면 당신은 대학생 때 전대 의장했고 또 당신은 공산주의 사상을 좋아하는데 전향을 했습니까? 라고 딱 질문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뭐 그런 것은 개인적인 일인데 뭐 그런 건 개인적인 소양인데 뭐 그걸 꼭 여기서 우와 이 말할 때 나는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또 문재인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씨가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문재인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마음은 위로할 수 있지만 이 과학적 방역을 할 수 없고 사람을 치료할 수 없다고 교회를 능멸을 했어요. 백화점은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정말 이 공연장은 5천 명씩 들어갔고 지하철은 이렇게 많은데 교회를 능멸하는 짓을 그 했다니까. 거기 앞에 목사님 한 명도 말을 못했어. 여러분 정말 지금은 정말 속이 터질 일이야.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내 마음만 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병도 고침받았습니다. 저희 전도사님은 뇌가 터졌는데 위 혈관이 터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뇌를 고침받았어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정말 젊을 때 청년 때 배가 싹 망가졌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용기야 용기 내라 용기야 그러면서 배가 고침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니 정말 교회를 능멸하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지. 여러분 교회는 이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칩니다. 고침만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내버려요. 조선의 엘리트 청년 이승만이가 정말 한성 감옥에서 5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사형 선고 받았는데 하나님이 예수여 내가 그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 예수여 나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하면서 그 감옥에서 울며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트 조선 청년 엘리트 이승만이 예수 만나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이 6년, 5년, 7개월 동안 이 조지 워싱턴에서 학사를 마치고 그리고 이 하버드에서 석사를 마치고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그가 정말 박사학위를 마치는데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뭔지 아세요? Neutrality as influence by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의한 영향력 아래 있는 대한민국. 미국의 영향력 아래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함께하는 이 나라. 그래서 이 나라는 영원한 뉴트럴 중립국. 전 세계로 미국도 축복할 수 있고 일본도 축복할 수 있고 중국 지하교도 축복할 수 있고 전 세계를 향해서 빛의 나라로 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제2의 이승만 제2의 정광훈 많은 이들이 젊은이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더 많이 일어나서 정말 정말 전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헬라어 본문 안에 이 피아라는 단어 위에 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면 단어 그러면서 인자가 오시리라 따라합시다. 인자가 오시리라. 우리가 이 마을로 그리고 저 마을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한 마을에 갔다가 안 된다고 상처받고 너 이거 쓰레기야 그러면 어머 나 쓰레기인갑네 그러면서 그냥 피해버리지 말고 쓰레기는 무슨 쓰레기야 그 목사님 정말 엘리트야 엘리트 최고야 근데 말 한마디에 쓰러진다니까. 여러 사람 말 잘해야 돼. 할렐루야. 자우렌사의 집사님 말이 중요해. 시작. 오늘 정신 먹을 때도 좀 같이 먹읍시다 좀 해봐. 할렐루야. 같이 Let's eat together 영어로 해봐. 시작. Let's eat together. 같이 먹어야 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전국 저는 중국의 지하교회들을 너무 좀 섬기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 늘 이렇게 설교 전에 중국 지하교회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제 마음이 너무 아리다리다는 거예요. 중국 지하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학자들은 말하기를 중국이 화약고, 따라합시다. 화약고라면 이 한국은 바로 이 화약고에 심지에 불을 붙인 나라가 한국이에요. 선교학자들이 정확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복음이 밀가루에 붙었다 그러고 또 언어에 붙었다 그러고 마지막 복음통원에 붙었다.
우와, 이 말에 제가 뿅 갔어요. 세속적인 말로 뿅 갔어요. 맞아요. 밀가루. 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병원이 서양식 병원이 광해원이에요. 광해원. 이게 세브란스 병원이 되죠. 그 병원을 세우기 위해 선교사들이 밀가루 엄청난 재정을 보내오고 기도하고 밀가루 보내왔다니까. 지금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세계 다니면서 선교하셔, 선교하셔. 아침에도 남아공에 우리 선교사 친구 선교사가 연락이 왔는데 자신이 병이 들었어. 근데도 가야 된대. 자신은 병이 들어도 가야 된대. 이 영혼들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 자유망을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나라가 없으면 선교도 없어요. 선교할 수가 없어요. 선교할 수. 오늘 자유말을 하신 여러분 지혜롭게 피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상처 뒀던 말들, 누가 어떤 행동했던 그 말들을 돋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중국을 언어예요. 그리고 지금은 복음운동에, 이 통일운동에 붙었으니까 힘차게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오시리라, 인자가 오시리라. 예, 전도자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 인자가 오시리라. 예,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은 곧 오실 거예요. 종말론 주의자들처럼 이렇게 내일 온다, 내일 뭘 온다, 날짜를 정하고 시한부 종론에 빠진 이 다미성 교회나 잘못된 이단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또 이 마지막이다.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목사님이 7대 복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장막절을 말씀하실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우린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은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 따라 합시다. 평안. 평안을 주시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죠. 구원은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죠. 이 평안을. 평안을.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 안에 뭘 주셔요? 평안을 주시죠. 예. 평안. 마음에는 뭐가 있고? 마음에는 peace, 평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urgency. 네, urgency. 긴급함이 평안이 있고요. 마음에는 뭐가 있고요? 평안이 있고. 따라 합시다. 평안이 있고. 마음에는 뭐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삶에는 이 긴급성이 있어야 돼. 이게 군인이야, 이게 군인. 군인 5분 대기죠, 알죠? 5분 대기죠. 저는 특수부대에 있어서 5분 대기를 여러 번 많이 했어요. 비상이 딱 나면, 이용빈 씨가 넘어올 때 5분 대기조를 딱 하는데, 잠을 잘 때 군화를 신고 자. 총탄을 다 메고 있고, 다양하게. BMZ, 그 비부장 지대를 들어가요. 수색대원들은 다 거기 들어가요. 근데 무장해요. 그래서 비상이라 그러면 바로 뛰어가서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수님들 또 정말 너무 기라슴 같은 장군님들 수많은 교수님들 수많은 리더들 볼 때 참 이 대한민국의 5분 대기조구나.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살리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3,500개 정말 자유마을 대표님들 진실로 축복하고요. 정말 그가 오시리라, 주님이 오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겠어요. 우리 찬양 부를 때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수령되어 묻히는 우리들 영원한 증거라는데 심판 날과 널과 내가 선도 눈앞에 못하가 오리라. 용화가 할렐루야. 용화 할렐루야. 용화 할렐루야. 선비 아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수령되어 호암치는 우리들 흉한 정부라니까 무섭고도 모두 떨쳐버리고 주대서부터 할렐루야 마야 할렐루야 오마요 할렐루야 요 할렐루야 성기하리 할렐루야. 마귀들과 마귀들과 싸울 죄악과 수령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식하려고 넘어서서기 넘어서기 넘어서 나오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오시리라. 이 단어는 승리의 트럼펫이죠. 트럼펫. 마라나타 마라나타. 인자가 오시리라. 우리 전 목사님들 강조하는 것처럼 보좌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신랑들 주님이 오시면 모두 수고 슬픔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신랑들 주님 만나면 모든 수고, 너 참 거룩하다, 너 참 수고했다 한마디면 돼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무슨 상을 막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상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오시리라 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서 이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자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려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해야 할 엄청난 사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사도들이 빌기를 다음에 땅이 흔들렸더라고 봤어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흔들릴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어서 흔들어서 흔들 때 악한 것은 빠져나가고 선한 것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병은 떠나가고 건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가난은 떠나가고 부유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한번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빌기를 다음에. 대한민국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불이 있는 기도를 잃어버린 거야. 지금 세계 선교를 왜 한국 목사님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고 이 자유마을을 하는데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헌신할까요? 바로 기도의 힘이야. 기도의 힘. 외국 목사님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딱 주실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고 막 이렇게 기도해.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힘드니까, 외로운 유학생 힘드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막 엄청나게 기도하죠. 빌기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배에서 해봐. 배에서 한번 간절히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한번 시작. 주여! 주시옵소서! 뭘 줘요? 능력을 삼아, 능력을. 능력을 삼아하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세요. 주님과 친밀하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희 딸 양미리 간사가 유치원 때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 유치원에 아이들이 한 15명 있는데 학교 끝나면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15명 아이들이 제잘잘잘 뭐라고 막 그러면서 근데 밖에 딱 앉아있는데 누구 소리만 들릴까요? 양미리 간사 소리만 들리는 거야. 제잘잘잘 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건 아빠와의 이 교감이 있는 거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난 정광 목사님 말씀이 성령이 강타해서 못 따라가서 너무너무 간절하고 목사님처럼 나도 더만 이번에 미국 일주하는데 비행기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야. 뭐라고 막 떳떳떳다 비행기 떳떳떳다 비행기 막 떳떳떳 비행기 막 하는데 우리 장경동 목사님은 또 어디 가든지 부흥 현장 가면 어쩔 줄 몰라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진짜 전도자예요. 장경 목사님 우와 두 분을 제가 따라가야 되는데 진짜 너무너무 가까이 하기 뭔 당신들이야. 근데 막 조나단 목사님 오용성 목사님 또 막 김종호 목사님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계셔서 너무 또 교수님들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이번에 놀라운 것은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자유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어.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번에 광화문 집회 때 놀란 거는 젊어진 거야. 광화문이 젊어졌어. 아마 여러분들도 젊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상처받지 않고 피하니까 상처 피해야 돼. 할렐루야. 옆사람 연습해 봅시다. 너 쓰레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줘? 그래 나 쓰레기야. 옛날에 쓰레기였어. 시작. 너 쓰레기야. 그래 나 쓰레기야. 쓰레기야. 지금은 이제는 전도자야. 전도자. 할렐루야. 그 사람이 묶여가지고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오늘 복음은요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확장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때 핍박이 있었다고 핍박 자체만 있으면 예루살렘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핍박을 피하는 사람이 북쪽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버렸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며 구부를 넘어서 이 비스디 안디옥과 전 세계를 뒤집는 복음의 역사가 있었어. 오늘 차이마을은 반드시 내년 4월 10일까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되는 기도가 있고요, 억지로 하는. 목사가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우리 장군님 목사가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냐면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주여 하는데 기도가 안 돼. 더 괴로운 거 뭐냐, 어느 집사가 늦게까지 기도하는가, 아침 9시까지 기도하는가. 주여. 그럼 또 저분은 또 소문내, 목사님이 말이야 기도는 안 하고 어디 갔다 이게. 거기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죽을 맛이야. 어느 날은 기도가 돼. 이상하게 전광훈 목사님 집회 참석하며 지난번에 워커힐에서 이 부흥사 2천 명이 모였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 한 분 한 분들 얼마나 엘리트인지 몰라요. 대학들을 다 나오시고 남은 생애 교회만이 아니라 민족을 살려야겠다고 불받은 분들이 거기 모였는데 막 전부 다 통과. 저도 그날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던 이 광주중앙교회 그 정말 무등산 헐몬산 우리 정말 정규 목사님께 받던 그 은혜가 제가 넘쳐나가지고 그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난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릴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못된 생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차이마을 여러분 리더들이 이 나라 저주를 걷어내는 거죠. 한번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악한 영의 사상은 떠나갈 시오다. 할렐루야. 이번에 미국 3주간 순회하면서 와 너무 힘들대. 사실 힘들어. 왜냐면 목사님들이 이 비행기 한번 타고 한국에 도착하게 됐는데 하루 잤다가 그 다음날 옮기고 막 그러니까 막 정신이 막 진짜 어려웠어. 근데도 너무 감사한 게 미국에 많은 청년들이 깨어나고 청년 크리스천들이 깨어나고 그리고 한국에는 한국전 참전한 후손들이 굉장히 많죠. 미국에는 그 형제 중에 한 분을 그렇게 많은 외국인 제가 명함을 1,000개를 가지고 와서 많은 목사님 만난 분들 다 이름 다 적고 전화로 다 통화하고 정말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만 보여줄게요. 그 형제는 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참전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은행을 만드신 분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가 은행 주주야. 주주 은행 주인이라고. 너무 잘생겼어. 아직 결혼도 아직 안 했어. 너무너무 괜찮아. 혹시 요청하려면 나한테 와요. 할렐루야. 그 형제 영상을 짧은 2분짜리니까 얼마나 전 목사님 사역에 동참하고 앞으로 전 세계가 뒤집어 있을 텐데 짧게 영상 한번 틀어주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Reverend, would you say something for all Korean young generation or Pastor John?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Brant Frost. 예, 제 이름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브랜트 포리스트입니다. And it is my honor to greet you on behalf of my organization, the Freedom of Commerce, which is dedicated to protecting freedom and the rights to work a job, support your family, and keep the benefits and the earnings of your own hard work. 예, 시장 경제를 우리가 지키고 또 제지하는 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 전체를 대표해서 이렇게 말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I feel a deep personal connection to this cause since my grandfather, who is also named Brant Frost, served in the Korean War in the defense of the freedom of the Korean people. 예, 제가 정말 여기 모임에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에 Korean War, right? 예,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아멘. 네. 네. I'm very thankful to be in the presence of so many God-fearing patriots. With a deep love for their country, of their fathers, and the country of their adopted homeland. Yes,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수많은 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And I am so very grateful to the work of Pastor Chin and his delegation who are here to continue the work of bringing the word to the Korean people in America, of their brothers and sisters back in the homeland. Who still need their support and encouragement in the struggle to bring freedom to
to all of Korea, not just the southern half. 예,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그리고 함께 오신 89명의 대표들 정말 오셔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환영합니다. As a patriot myself who loves my country, I feel a special brotherhood to each and every one of you, and I am so thankful that God is good, and one day there will be freedom in all of Korea. 예, 제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인데요. 또 여러분들 똑같이 자유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하고 언젠가 남북이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정말 자유에 저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We are though we are separated by different language, we are united in worship of the same God. And on his, in His name, I say God bless you. And may God bless all the people of Korea. 예, 이분도 우리가 언어는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 된 것을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고 또 모두를 축복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네. 우와. Thank you so much.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엘리트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정광훈 목사와 함께하고 또 많은 외국 청년단들이 앞으로 전 세계를 뻗어가면서 정말 미국과 한국이 연합하여서 영원한 중립국으로서 전 세계를 섬기는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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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가 전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전부다. 기도하는 사람이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전략을 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일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봐요.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봐요.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한번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며 천국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국 바라보자 주님 계세 야 주님 계시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시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시 천국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마을 자유마을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피하라는 이 말씀 작은 상처 속에 혹시 갇혀있다면 오늘 발을 털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일을 하고 앞으로 더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갈 텐데 이제 너무 중요한 것은 자유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인자가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기도 유익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유익이 뭐냐 본부에서 30분 더 하라고 해서 30분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해 영광해 할렐루야 자 30분 더 하는데 10시 반까지 하겠어요 10시 반 딱 20분 안에 끝날 텐데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전부이다 사실 목사님들마다
이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짧은 시간에 해야 된다는 게 참 정말 쉽지 않은데 이 짧은 시간에 20분 안에 마칠 텐데 귀 꼭 쫑긋하시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유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라고 그랬죠?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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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사도행전. 예, 4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 여러분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더라.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기도 유익은 첫 번째 주님과 내가 함께하면 내가 바뀌어져요. 기도의 유익은 두 가지는 첫째 기도하는 내가 바뀌어져. 내가 바뀌어져.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거 두고라도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전능함이 나를 찾아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야. 주님의 그 사랑이 오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없어요. 없어. 주님의 그 임재가 찾아오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처럼 사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 병이 떠나가죠? 하나님 나라는 병이 없거든요. 전 여기서 기도하다가 폐가 싹 나왔어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의 유익은 첫째는 뭐냐? 사람이 바뀐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이번에 전 목사님 이렇게 3주간 보니까 목사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바로 기도더라. 기도. 그리고 말씀이고 말씀과 기도 안에 성령이 강타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도 그 똑같은 성령이 강타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봉인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유익은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바뀐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 청년을 위해서 정말 3일간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청년이 돌아오기를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고 엄마랑 같이 기도하는데 이 아이는 저녁만 되면 밖을 나가는 거야. 저녁만 되면 나가서 차 좋은 차 끌고 나가서 사고 치고 오고 술 마시고 막 이 마약에 헤매고 이런 아이였어. 어머니가 죽을 맛이야. 죽을 맛. 인생 끝자락에 아들 때문에 죽을 맛이야. 근데 어머니가 아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기도하는데 이 아들을 놓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서럽고 아프니까 이 자식을 낳고 내가 미역국 먹은 내가 미친 그러면서 내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가 예수를 만나면 될 텐데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어머니의 눈물이 이 아이의 얼굴에 떨어진 거야. 나중에 이 아이가 돌아와서 지금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방울이 자기 떨어졌을 때 이렇게 방탕하다가 나 죽을 것 같다고 저주받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 얼마나 큰일 난지 몰라.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다 끝나면 혹시 길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들어오면 아이들을 이 머리 앞에서 기도하셔.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방울은 어떻게 될까? 떨어뜨려. 안 되면 물이라도 살짝 이렇게 물이라도 부어봐. 할렐루야. 근데 아버지들이 그래 봐. 아버지들이. 저는 제가 군대 갈 때 우리 어머니 우시더라고. 어머니 우리 셋째 아들 너무 귀한 아들 군대 간에 울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술 한잔 드시면서 웃고 계셔. 근데 아버지 눈물을 그때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숙으로 우시더라고. 내 셋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가 6.25전에 참전하셔가지고 그때 제대를 해야 되는데 제대를 안 시켜줬나 봐. 시골에는 어머니가 계신데 나주에는 전라남도 나주 거기에는 어머니가 계신데 백마고지를 왔다가 얼마 전에 국가에서 훈장을 받았어 아버님이. 근데 그 정말 아버지가 속으로 우는 걸 봤어.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랑 여기 청년들도 많이 계신데 아버지 한번 꼭 안아주세요. 아버지 사랑한다고 엄마 사랑한다고 이제 그 눈물을 내가 샘물 삼아서 자유마을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겠다고. 아멘.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번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 기도하는 사람 바뀌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도 이루어져. 응답이요. 반드시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니까 뭐가 올까? 위로부터 뭐가 와요? 은사가. 아시네. 할렐루야. 아시네. 자, 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장경문 목사님 1번 지압. 맞아. 이 영적 교가 이 브렌트라는 아까 조지아 앞으로 주지사 정말 이 주자들 이 친구는 믿음이 너무 좋더라고. 믿음이라는 공통 부모가 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뉴트럴리티 as influence by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의한 영향받는 영향 서로 협력하는 영원한 중립국 그건 바로 미국이랑 우리가 믿음이 똑같아. 그죠? 사상이 똑같아. 앞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첫째 따라 합시다. 응답이 있다. 기도 이건 내가 먼저 받고 이번에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엄청나게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오늘 기도하셔야 돼. 중은 구원은 내가 기도하는 기도도 내가 잊어버리지만 강청 기도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하셔야 돼. 구하셔야 돼. 여러분 계속 구하며 전략에서 여기 사업가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불경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걸 두드려야 돼. 인내하셔야 돼. 그 끊임없이 여러분 그런데 이 권사님이 막 기도하는데 은사가 와버려. 은사가 와버렸어. 목사님을 말씀 전하는데 어떤 분은 병 고친 은사가 있잖아요. 여기 자 우리 한번 인사해봐. 집사님은 은사가 있어 없어? 시작. 은사가 있어 없어? 있어. 다 있다니까. 오늘 은사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다가 은사가 임해버렸어. 손만 대며 병이 나와버려. 허리가 나와버려. 막 두통이 사라져버리고 막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권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데리고 신방을 갔어. 어느 교회 집사님, 이 집사님 교회 집사님이 이 3년차 끌고 이 배추 장사 하다가 그냥 큰 틀어가고 부딪혀 버린 거야. 그래서 이 젊은 집사님이 애도 2살짜리, 5살, 7살짜리 애가 있는데 그냥 이 속 창자가 다 터져 나오고 완전히 그 의식만 있어. 의식만. 그냥 말도 잘 못 하고 듣기만 의식만 있어. 그래 가지고 완전히 식물 인간이 돼 버렸어. 근데 이 권사님 데리고 이제 신방을 갔어. 권사님, 이 가난한 집 얼마나 불쌍한 이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이걸 살리게 해달라고 같이 갔어요. 권사님이랑 목사님이 말씀을 딱 전하고 능력 주인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딱 하고 권사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권사님이 딱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귀한 집사님 애가 2살, 5살, 7살 너무너무 가난한 이 집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고 나서 정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할머니가 교회 여기 교회를 다니는데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식물인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뭐가 안 나? 식물인간. 그래서 이 권사님이 주여 이 정말 이분이 야채인간 살아날 치유다. 야채인간 살아날 야채인간이라고 이렇게 한 거야. 야채인간. 그래도 목사님도 웃고 의사도 간호사 다 웃고 이 아픈 집사님도 뭔놈의 그도가 참말로 야채인간이 모르면서 속으로 막 웃다가 이분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았다니까. 옆 사람 손 대고 해봐요. 야채인간 일어날 치유다. 야채인간 일어날 치유다.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 잠자고 식물인간 같은 그런 교회와 목회자와 많은 분들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야채인간처럼 애국심은 있었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주사파라는 게 있는지 간첩을 막 직접 잡는지 이런 거 디테일하게 몰랐어요. 전광훈 목사님이 외쳤기 때문에 내가 산 거야. 내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산 거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팔이 되어서 이 마을로 저 마을로 다니면서 강력히 복음을 전하는 인자가 오시리라 외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의 유익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뀌어. 내가 바뀌어. 할렐루야. 이번에 전 목사님을 같이 갔던 장로님들 또 교수님들 보니까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신지 너무너무 훌륭하시더라고. 나는 그분들 정말 인품해서 이 천국 냄새가 나. 천국장 냄새가 나. 여러분 정말 자유마을 엄청나게 확대될 거야. 오늘부터 혹시 누가 막 쓰레기라 막 그러면 그래 쓰레기 주셔야죠. 쓰레기 막 쓰레기 마을 쓰레기 주시면 하면서 쓰레기 청소하면서 한번 해봐. 할렐루야. 반드시 5,000명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자유마을! 교민청!
5월달에 교민청대가 있는데 지금 전 세계 분들이 오려고 준비하셔. 막 전화 오시고 사랑주의 교회에서 철회할 수 있냐고. 철회할 수 있냐고. 우리 호텔에서 잠은 주지만 여기 와서 성지 같은 여기서 철회하고 싶다고. 어디든지 은혜가 있는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어. 할렐루야. 오늘 정말 우측 날개는 자유 마을. 이 자유 마을을 세우는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은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은 이 인자가 오시리라. 아멘. 그 소망 붙잡고 어떤 작은 말에, 어떤 작은 것에 여러분이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말고 정말 정말 사랑으로, 사랑으로 정말 선한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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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다 같이 보혈을 지나 찬양하고 뜨겁게 이 시간 헌금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손 높이 들고 헌금이들 나와주세요. 보혈을 지나 정성껏 우리 힘을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손 높이 들고 보혈을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나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나를 존귀하 존귀하 이 시간 주합장으로 동성으로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정말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마을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사랑의 전도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의 전도자입니다. 피하면서 전진합시다. 한 번 더 피하면서 전진합시다. 아멘. 피하고 또 다시 오는 거야. 할렐루야. 또 오고 또 피하고 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세워가는 강력한 다음 세대가 깨어나도록요. 합창 수고하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우리 모든 장경록 목사님, 또 용성 목사님, 전하단 목사님, 모든 정말 목사님들 축복이 달라 기도하시고 이거 한 가족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있도록 잠시만 기도하고 특별히 교민청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몰려오시는데 큰 역사가 있게 달라고 잠창으로 또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서 잠시만 뜨겁게 기도하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잠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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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하라! 피하라! 할렐루야! 마음의 상처를 아버지 회복하라! 놀랍게 역사하라! 말 한마디가 쓰러져 있느냐? 아버지 요나야 일어나를 지어라!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야 떡과 물을 마셔라! 엘리야야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나라! 우리 자녀들아 일어날지어다! 우리 마을마다 일어날지어다! 앞으로 순간 우리 정광훈 목사님 여호와여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선지자적 사명을 주셨사오.